경부선 사상역과 동해남부선 범일역을 연결하는 가야선. 부산 경남 본부 국포시설 사업소의 선로 정비공들이 가야군의 81호 분기기로 달려간다. 분기부 리드부라고 내일이 그 편마가 좀 심해가지고 지금 새로 이제 내일 교체 작업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가야선은 노선 거리 8.3km인 작은 지역선이지만 사상 범일 구간에서 경부선의 병행 노선으로 사용되면서 여객 열차를 포함 경부선을 운행하는 모든 열차가 이곳을 지나가고 있다. 새마을호의 시속은 150km. KTX의 경우에는 그 두 배인 300km로 달려오기 때문에 작업자들은 한순간도 긴장하지 않을 수 없다. 열차 속력 때문에 빠르게는 5분에도 올 수 있고 하니까 항상 신경을 써야 되는데. 5분이 멀다 하고 달려오는 열차를 상대로 작업을 해야 하는 이들은 언제나 긴장해야 하고 신속해야 한다. 800km 되겠나? 750km. 800km, 800km. 내일 무게 800km. 내일 무게만 800kg. 교체해야 할 레일이 있는 선로까지 옮기는 대만도 장정 6명이 달라붙어야 한다. 예, 말씀하세요. 82호 지금부터 20분요. 예, 지금부터 20분. 자, 20분 만에 끝낼 수 있도록 최대한 빨리 좀 작업해 주세요. 열차를 한 궤도에서 다른 궤도로 옮기기 위해 설치된 분기기. 주어진 시간 20분 동안 분기기의 레일을 교체해야 하기 때문에 선로 정비공들의 마음은 다급해진다. 10수년이 넘게 열차의 길을 만들어주었던 레일. 움직임 없이 한자리에서 비바람을 맞으면서 녹이 쓸대로 쓸었다. 세월의 묵은 때가 고스란히 묻어있어 쉽게 그 자리를 내어주려 하지 않기에 정비공들은 힘을 줬다 뺐다를 반복하며 레일을 달랬다. 자, 여기 레일 면을 보시면 이쪽같이 내일 보통 이렇게 애매한데 이쪽으로 큰 마모가 많이 파져가지고 열차 운행에 그 지장을 주기 때문에 내일을 바꾸는 겁니다 지금. 레일은 운행 중인 열차의 바퀴와 맞닿는 면으로 열차의 하중을 1차로 받게 된다. 그중 모서리 부분의 마모가 가장 빨리 일어나는데 레일의 마모와 균열의 정도가 심하면 열차는 탈선이나 전복되어 인명까지 앗아가는 대형 사고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다. 선로란 노반, 즉 땅과 레일, 침묵, 자갈 등으로 구성된 열차 운행 통로를 총칭하는 말이다. 레일뿐만 아니라 침묵, 자갈의 정비까지 모두 책임지고 있는 국포시설사업소의 선로 정비공들. 오늘 이들은 직선 레일이 아닌 바로 리드 레일을 교체해야 한다. 자, 좀 밀고. 꺼라. 잠깐만, 혼자 잠깐만. 네. 가시죠. 열차가 방향을 바꿔 다른 레일로 옮겨 탈 수 있도록 도와주는 리드 레일은 직선의 레일보다 그 작업이 까다롭기 때문에 작업 시간은 물론 힘과 노력이 배로 들어간다. 안 더워요? 네, 됐습니다. 더워요. 아, 일반 있는 것보다 위에 있는 게 예, 네, 열이 더 많습니다, 자갈 열이. 열이. 왜 그래요? 열이 자갈에 열을 받아가 자갈 열이 온도가 많이 있기 때문에 열이 받아 바깥에 있는 것보다도 한 배로 더 덥습니다. 아, 쪼지 말한다, 형님. 연일 30도를 넘는 부산의 날씨. 내리쬐는 태양볕에 달궈진 열차 선로 위로 아지랑이가 이글이글 피어오른다. 열기에 늘어난 레일의 온도는
50도를 넘고 선로 정비공들의 체감 온도 또한 만만치가 않다. 지금 이들은 레일과 차갈이 뿜어내는 열기와 800kg의 무게와 열차의 운행을 중단시킨 20분이라는 시간과 싸우고 있는 것이다. 시간에 빨리 저희가 작업을 맞춰줘야지. 우리 말고 저 입판 작업하시는 분들이 다 작업하거든요. 최대한 빨리 그거를 작업하려고 하거든요. 여기 여기서 뛰어라. 한 개 한 개 한 개서 다 잡고. 잡아라. 손으로 잡고. 낡은 레일을 걷어내고 드디어 새 레일로 교체가 되네. 힘겹게 풀었던 체결 부위를 다시 단단히 조여주고서야 한시름을 놓는다. 그렇다고 해서 작업이 완전히 끝이 난 것은 아니다. 마지막 최종 관문이 남아있다. 레일과 레일 간의 규정 간격은 물론 양쪽 레일이 수평을 이뤄야만 비로소 열차의 운행이 가능하게 된다. 예, 전반적으로 개간이 다 잘 맞고 오늘 작업 무사히 마친 것 같습니다. 오후 2시 20분, 작업시간 20분 만에 가야 군의 81호 분기기 리드레일 교환 작업 완료. 다음 날 오전 10시. 구포 시설사업소의 경비단은 면 맞춤 작업을 위해 또다시 선로 위로 나선다. 선로 작업하기 전에 기관사 분한테 그 저희가 지금 시설에서 작업한다고 작업 전에 항상 이 뒤에 저희가 작업을 하고 있다고 하게 표시하게 작업 인식하고 작업을 합니다. 저희. 열차의 기관사에게 자신들의 존재를 알리는 일은 필수. 선로에서의 작업은 한순간도 안심할 수 없다. 열차가 운행하는 시간에는 선로를 정비할 수 있는 장비차들이 들어올 수가 없기 때문에 모든 작업이 정비공들의 수작업으로 이루어진다. 선로에는 오직 선로 정비공들과 간단한 도구를 옮길 수 있는 작은 끌차의 이동만이 허용되는 것이다. 전자동으로 된 공구는 이제 여기서 하기가 전기도 땡기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보통 보면 그냥 일반 사람 수작업을 하는 게 그 차리고 뭐 하는 것보다 더 빠르고 그냥. 그러니까 그런 게 좀 힘은 들지만은 그게 일적으로도 효율이 있고 그래서 그래 하는 거죠. 부산 사상구 가야 하선 4km 600 지점에 위치한 주령 터널. 1934년 12월에 완공된 총 길이 676.81m의 터널이다. 오래전 시공된 터널 안의 선로는 침목과 레일 역시 노후에 괴간의 폭과 수평이 빠르게 틀어져 버린다. 이제 폭이 예. 몇 미터요? 1435mm 그래 표준 괴간을 저희 철도공사에서 표준 괴간을 잡고 있고요. 표준 괴간 1435mm. 경력 7년차의 차경호 씨는 표준 괴간을 육안으로 짐작하는 데 익숙해졌다. 가까이 위치에서 보면 그 레일 처진 게 잘 안 보이는데 먼 거리에서 보면 이 레일이 이제 수평인지 안 가면 약간 처져 있는지 약간 볼록볼록 있는지 그걸 알 수 있거든요. 열차의 하중을 받다 보니 쉽게 비뚤어지고 벌어진다. 본선은 7mm, 지선은 9mm 이상 틀리면 맨 맞춤 작업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만. 면 맞춤이란 마주보는 레일의 높낮이를 동일하게. 줄맞춤이란 레일의 좌우 굴곡 차이를 맞추는 작업을 일컫는다. 수평과 간격을 맞춰주기 위해서는 우선 레일을 들어올려 작업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그 다음 레일을 들어올린 공간에 자갈을 채우기도 하고 빼내기도 하면서 양쪽 레일의 높이를 맞추게 되는 것이다. 일직선을 떼야 되는데 제가 빼다가는 뭐 사람 성기 타는 성기분들 타면 옆으로 확 치는 그런 골을 이제 완화시키기 위해서 이제 일일이 육안으로 이상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어두운 터널 속에서의 작업은 주의력을 더욱 요구한다. 조현님! 앞서가던 작업자의 신호는 또 다른 이상을 알리는 것. 한달음에 달려간다. 이 부분이 많이 썩은 것 같습니다. 깔아야겠네요. 예. 발전기하고 가져와가지고 작업할 수 있도록 보리가다 하시고. 이 부분 볼트 부분에 지금 이 거미가 갖고 체결 자체가 힘이 없습니다. 지지력이 없기 때문에 이런 이 정도 침묵 같으면은 이 부분이 심각하지 않습니까? 저쪽에는 140 넣었고 여기는 147cm가 넣었는데 이쪽을 빼는 게 저 간격이 넓어가지고 침묵이 잘 나올 수 있겠네요. 가야 하선 4km 750m. 레일을 고정해주는 목 침목에 이상이 생겼다. 침목을 교체하기 위해서는 우선 자갈을 빼내 공간을 확보해야 하는데 터널은 공간이 없어야 낡은 목 침목을 제거하기가 쉽지 않을 듯하다. 침목 여기에서 한 1m. 그런데 이때 난관에 부딪히고 만다. 뭐 배수로 같은 게 있는데요. 배수로가 요즘 거는 뱀 옆으로 붙어 나는데 이거는 옛날에 돼서 그런가. 왜 가운데 있지? 저는 내 전체적으로 다 이래 있다 아닙니까, 소장님? 열차 됐고. 자, 열차 됐고. 열차 됐고. 비상이 떨어졌다. 열차가 접근한다는 신호에 선로 정비공들은 사력을 다해 뛴다. 한 대피소에는 3, 4명만이 몸을 피할 수 있기 때문에 나머지 정비공들은 40m 떨어진 다음 대피소까지 달려야 한다. 예, 지금 열차 사상에서 출발했다는 소리 듣고 대피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 여기서 대피하시는 거예요? 예. 저는 그러면 어디 있어요? 예? 저는 어디 있어요? 저는? 피하셔야죠. 열차 들어오시면 피하셔야죠. 자신은 물론 한창 작업 중이던 공구까지 정리해야 하는데 이들에게 주어진 시간은 단 2분. 결코 여유로운 시간은 아니다. 어두운 터널은 열차를 피하는 선로 정비공에게나 열차를 운전하는 기관사에게 모두 두렵고 불안한 공간이다. 자, 열차 접근합니다. 열차에 접촉 안 되게 작업 공구하고 다 좀 치워주십시오. 자, 열차 됐다. 대피소와 달리는 열차와의 거리는 40cm 정도. 자칫 옷이라도 걸리면 그대로 열차에 빨려 들어가게 된다. 면전에서 빠르게 지나가는 열차. 하루 이틀 겪는 일이 아니지만 이 순간만큼은 숨을 내쉬지도 들이마시지도 못한 채 굳어버린다. 혹시나 모르게 접촉할까 봐 겁은 나죠. 근데 대피소에 있으면 그나마 심리적으로 안전되니까 하고 있지만 터널에서 항상 위험한 작업이기 때문에 안전에 진짜 유의하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 하나, 둘, 하나, 자, 조금 더, 조금 더, 하나, 둘, 하나, 하나, 들고, 오, 뭐, 아직이 묵네. 드디어 썩은 목 침목이 제거되고 공간을 확보하는 데 성공. 다음 열차가 오기 전까지 새 침목을 설치해야 한다. 무게만 80kg. 두 명의 정비공이 들고 옮기려니 힘이 부칠 수밖에 없다. 괜찮으세요, 선생님? 예, 네, 괜찮습니다. 괜찮습니까? 네, 지금. 자, 이것도 같이 좀 이만도 해주시오. 대표 좀 놓고. 자, 잘 놓습니다. 새 침목이 들어오면 마음이 급해진다. 앞에 틀어드는데. 저 앞에 틀어드는데. 하나, 둘, 안 된다, 안 된다. 자기 들고. 이 부분이 걸려가지고 지금 자기를 좀 떠갖고 그래 이어야 됩니다. 목침목의 길이는 2m 50cm. 우측에 있던 배수구가 끝내 말썽이다. 여유 공간이 확보되지 않아 끝내 침목이 걸려버리고 말았다.
강제로 레일을 들어올리고 나서야 작업을 이어갈 수 있게 됐는데 새 침목을 넣고 레일과 고정을 시키고 자갈을 다져준다. 이제 이 침목은 주령 터널을 지나는 열차의 하중을 분산시켜 승객의 안전을 책임지는 데 한몫할 것이다. 몇 마쯤 냐고? 좌우선로가 딱 수평하게 맞습니다. 그러면 열차 진행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고요. 승차감이 편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터널에서의 작업으로 온몸은 땀과 먼지로 얼룩져있다. 시원하나? 시원하나? 시원하다. 아우 좋습니다. 입맛입니다. 아이고 시원하게 기분 좋습니다. 이들을 만난 후 처음으로 보는 미소와 여유였다. 아유 기분 날아갈 것 같습니다. 시원하게 땀 흘리고 나서 등목하면은 진짜 해본 사람만 알지 안 해보시면은 뭐. 경상남도 밀양시. 상동역과 밀양역 사이의 유천 제1교량에서 선로 작업이 한창이다. 지상으로부터 20m. 이곳의 점검과 보수는 상동시설사업소 선로정비공들이 담당한다. 저쪽으로 해. 다리 위 선로에는 보수와 점검을 위해 정비공들이 통행을 할 수 있도록 점검 통로가 설치되어 있다. 선배인 이명희 씨가 선두에 서고 후배인 박종겸 씨가 그 뒤를 따른다. 일어설 수 없는 공간에서 작업을 하려다 보니 움직임 하나하나가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본비서. 선생님 패드 주십시오. 레일과 침목이 제대로 고정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오리걸음을 안 채 다리의 끝까지 전진해야 한다. 거리가 한 뭐 2m도 안 되는데 뭐 1m 50 정도밖에 안 되겠는데 바로 위로 다니는 거죠. 한번 들어서면 올라갈 수도 내려갈 수도 몸을 일으킬 수도 누일 수도 없는 다리 위의 선로 정비공들. 불편한 자세로 작업을 이어가려니 작업 속도가 더딜 수밖에 없고 작업이 더디다 보니 이 불편한 자세를 오랜 시간 동안 유지할 수밖에 없다. 머리 위로 열차가 달려간다. 시속 300km의 KTX는 물론이고 새마을호와 무궁화호까지. 하루에 몇 대가 지나가는지는 일일이 세워보지는 않았지만 정비공들은 열차가 지나갈 때마다 곤혹스럽다. 정말 시끄럽습니다. 진짜 시끄럽습니다. 정신 하나도 없어요. 열차가 한번 지나가면 귀가 먹먹해지고 순간적으로 아무 소리도 들을 수 없게 된다고 한다. 그러나 열차가 운행하는 동안 확인해야 하는 것이 있다. 침목하고 거더하고 요 사이가 지금 떠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떠가지고 있게 되면은 열차가 지나갈 때 요 떠가지고 있는 만큼 침목이 왔다 갔다 하면서 패드를 이렇게 넣어주면은 이제 이동이 없게 되니까 열차가 그냥 부드럽게 지나가게 되는 거죠. 다리 위 선로는 자갈이 없어 열차의 하중이 고스란히 침목에 전달되는 데 비해 일반 선로에서는 침목이 받은 하중을 자갈이 2차적으로 받아 분산시켜준다. 자갈의 유무가 두 선로 간의 가장 큰 차이인 것이다. 체감 온도는 50도를 훌쩍 넘겼다. 예. 더운 날씨에 쪼그려 앉은 채 작업을 한 지 2시간. 목마름과 피곤함으로 지칠 대로 지친 두 사람. 한 모금 마시는 물이 갈증을 말끔하게 해소해 주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잠시나마 웃을 수 있는 여유가 생겼다.
제일 드시고 싶은 게 뭐예요? 아, 시원한 맥주. 아, 진짜 시원한 맥주 먹고 싶습니다. 팥빙수. 팥빙수요? 네, 팥빙수. 여보세요? 아빠. 장안 안녕? 아빠. 안녕? 장안이 오늘 뭐하고 놀았어요? 오늘 외할머니랑 놀았어요. 잠깐 열차 잡게. 지금 열차 온대. 끊을게. 역시나 열차는 이들에게 단 한순간도 틈을 주지 않는다. 많이 놀랐을 것 같아요. 갑자기 열차가 지나가가지고. 한 열흘 뒤에 돌려차입니다. 네. 이쁠 때네요. 예, 지금 한참 이쁩니다. 안 부러우세요? 아, 엄청 부럽죠. 나도 저런 자세 안 나오면 일 열심히 할 텐데. 아. 드디어 이명희 씨와 박종겸 씨가 패드 작업을 마치고 허리를 펼 수 있게 됐다. 그러나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달아올 대로 달아올라 성인한 선로뿐이다. 오전 작업이 끝이 났다. 상동 시설사업소의 막내인 박종겸 씨. 한나절을 땡볕에서 그것도 무릎을 구부린 채 걸었다. 몸은 지칠 대로 지치지만 그에게는 꿈이 있어 선로를 떠날 수 없다고 한다. 한때는 꿈이 좀... 기관사가 되는 게 꿈이었는데 또 여기 있다가 또 좋게 돼서 기관사로 갈 수도 있고 공부 좀 하고 맛있겠다. 진풍경이 벌어졌다. 사업소 앞마당에 평상을 펴고 허기진 배를 채우는데 밥 먹는 시간까지 열차와 선로를 벗어나지 않는 이들을 누가 말리겠는가. 그런 그들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열차는 여전히 그 곁을 지나간다. 어머니 깜짝깜짝 놀란다니까. 365일 다 시끄럽습니다. 기사 소리를 거의 뭐 평상시에 맨날 들으니까 애기 소리는 저녁에 집에 가서 저녁에 잠깐 듣고 뭐 그런 거 말고는 없으니까 한잔 많이 마시고 저 소리를 열심히 많이 듣는다고 봐야죠. 교량 위에서의 침묵은 보통 침묵보다 50cm가 더 길고 두께 또한 더 두껍다. 그래서 많은 부분을 신경 써야 한다. 이렇게 쳐보면은 이게 체결이 정확하게 안 돼 있는 거는 이렇게 치면 흔들립니다. 이렇게 조금 이렇게 느슨해진 T볼트를 찾아내는 것이 우선. 얘가 하는 역할이 이 침목이랑 이 교량 거드랑 이렇게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다리 위에서 열차가 선로를 이탈하면 단순히 열차의 탈선만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다. 인명사고로 이어질 확률이 높기 때문에 더 많은 주의력과 더 철저한 정비와 보수가 요구된다. T볼트를 조여주는 작업 중에도 열차의 진입은 계속된다. 이랑에는 이 볼트 힘이거든 전부 다 잡아줘. 이거 힘 무슨 선도 지만대로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교량 위에서는 한 발자국 내딛는 것도 쉽지가 않다. 그러나 이런 어려운 작업 환경이 핑계거리가 될 수는 없다. 열차 중량이 워낙 무거우니까 지나가다가 이렇게 딱 이렇게 고정돼 있으면은 상관이 없는데 이게. 조금 이거 선로가 안 좋으면 흔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진동이 심해져가지고 그때 이 쇠붙이가 그만한 힘을 견뎌내지 못하고 부러집니다. 그럼 이게 밑으로 떨어져 버린 거죠. 지상으로부터 20m. 눈앞에서는 열차가 속력을 내며 달리고 있다. 등 뒤에 묶은 줄 하나에 의지하는 이명희 씨. 그에게는 지켜줘야 할 아내와 아들이 있다. 그가 위험을 무릅쓰고 이곳에 앉아있는 이유다. 열차 조건. 네, 열차 조건. 열차 조건. 접근 신호가 떨어지기가 무섭게 열차는 달려온다. 열차 조건.
순간적으로 판단을 잘못하거나 한 발자국이라도 다가서면 끔찍한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 완전 천둥 치는 느낌이죠. 천둥 치는 느낌이야? 네. 하루 종일 작업해 보면은 지긋하게 한 20분 작업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계속 피해야 됩니다. 작업하다가 피하고, 하다가 피하고. 근데 이게 순간 방심하면 위험하겠다. 예. 정말 위험하죠. 이게 오래 하신 분들은 한두 번쯤은 되게 놀라신 적이 많으실 겁니다. 유천 제1교량은 평균 10분에서 15분 걸로 열차가 진입한다. 하루 종일 미동도 없이 한 곳만을 응시하고 있는 진관웅 씨. 오늘 열차 감시관의 역할을 맡았다. 상선 열차 접근. 선로 정비공들이 작업에 집중하다 보면 멀리서 오는 열차의 존재를 알아차리지 못할 때가 있다. 항상 힘듭니다. 왜냐하면 한 번만 실수해도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아주 힘들게. 지금 열차가 오고 있습니다. 잠시만요. 상동시설 현장 상선 열차 접근. 자신의 신호에 동료들의 안전이 달려있어 그는 누구보다 부담감이 클 수밖에 없다고 한다.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도 물론 덥겠지만 가만히 이렇게 서서 한 곳을 응시하는 것도 이 집중력이 떨어져서 항상 이 열차 오는 걸 못 보게 되면 현장이 너무 위험하니까 한 대라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감시관 한 명과 정비공 6명으로 이루어진 상동시설사업소 선로정비단. 고마워, 어라이, 일로. 그들 중 유난히 날카롭게 선로를 응시하는 김태원 씨. 가지고. 30년 경력의 베테랑이다. 방향전 밀자리, 표시, 작업할 자리 표시.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 방향전 민다 가요. 선로가 지금 여 나와요. 레일의 힘 정도를 육안으로 잡아낸다. 저게라. 그의 말대로 직선으로 곧게 뻗어 있어야 할 레일의 중간 부분이 휘어져 있다. 열차 중량이 한 160톤 정도 되는데 그 무거운 그 열차가 지나가다 보니까 그 힘을 지지하지를 못해가지고 조금씩 이렇게 방향이 좀 틀어지고 합니다. 완벽한 보수를 위해 간격과 수평을 다시 한번 재보는데 역시나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고체가 꺼져가지고 한 지금 8mm 정도 꺼졌거든요. 주변에 우측이 이래서 서두기지만 이 우측이 8mm가요 한 3m 정도 꺼졌어요. 예. 볼트를 조였다 풀었다 하면서 선로의 궤간과 레일의 높낮이를 맞춰야 한다. 한쪽 레일을 치면 또 다른 레일을 쳐줘야 하는데 여기는 그만한 이유가 숨어 있다. 이게 침묵이 움직이기 때문에 같이 움직입니다. 이쪽 레일이 움직이고 이쪽 레일이 움직이고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이 레일 쳐져도 같이 움직입니다. 그런가요? 예, 침묵이 같이 잡고 있다니까. 밤 10시 부산 시설사업소에 김의득 씨를 만났다. 어디 가시는 거예요 지금? 예, 지금 저 차단 작업 때문에 차단 신청 받아 갑니다. 도대체 무슨 작업이길래 열차를 차단하는 것일까? 선생님 고맙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저희가 오늘 저 경부 상선에 대림대 연결인데 그 차단 신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아이고 뭐 오늘 또 고생하시겠네요. 예. 밤늦게. 23시 20. 여기가 지금 27호, 21호. 12호 요쪽 하실까요? 예예 맞습니다. 요쪽 하시면 어느 쪽부터 먼저 할 겁니까? 요거부터 12호부터 먼저 할 겁니까? 예예. 12호부터. 차단 신청을 한 곳은 사상역과 부산진역 사이. 그쪽 안에는 그 알다시피 KTX도 많이 다니고 그래서 그 뭐 선로상에서 큰 그래 저희들처럼 들어가서 대림대 용접해야 될 시간이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야간에 나와갖고 신청을 하고 그래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용적 작업을 위해서는 열차의 운행이 뜸한 밤 시간을 이용해야 한다.
열차를 차단했다고는 하지만 마음을 놓을 수는 없다. 반대편인 하행선에서는 아직도 열차가 운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부산진 군내 442km 850지점. 그러니까 이 차가 돼갖고 이 테리미터 용접할 간격이 25mm입니다. 25mm. 지금부터 테르밋 용접이 시작된다. 적정 25mm가 나와야 되거든요. 25mm. 플러스 마이너스 2mm씩. 23mm에서 27mm까지는 열차에 가면 진동도 많이 나고 소리가 많이 나거든요. 열차 승차감도 안 좋고 그렇기 때문에 용접을 하게 됐습니다. 마모된 레일의 이음매 부분을 고르게 만들기 위한 작업이다. 우선은 레일을 절단해야 하는데 이때 25mm를 절단, 단 플러스 마이너스 2mm까지 오차가 허용된다. 자칫 실수라도 해 조금이라도 더 잘라내게 되면 레일을 통째로 교환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 신중에 신중을 기한다. 날이 더워도 불꽃 작업이 많아서 지금 짧은 팔 같은 거는 못 입는 편이죠. 긴 팔만 입고 작업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땀을 좀 많이 흘리는 편이고 여기 이 작업하면서 여기 와서 땀이 엄청 많이 흐르네요. 생기를 변하는 것 같아요. 내일 절단 작업이 끝나면 용접 몰드를 고정시키고 실리콘으로 그 주변을 막아 용재가 흘러나오는 것에 대비해야 한다. 이음부가 매끄럽지 않으면 열차의 승차감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열차가 이곳을 지날 때마다 덜컹거리는 소음을 발생시켜 주민들에게 민원이 들어온다고 한다. 엔더나이트하고 모래하고 1대1로 섞어갖고 반죽으로 해서 만들어버리죠. 산화철과 알루미늄 분말을 배합한 용재를 레일 이음매 부분에 메어주고 테르밋 용접을 하게 된다. 한 4분에서 4분 50초 정도 해갖고 온도를 한 400도에서 500도 정도 가열을 합니다. 그래갖고 요 남북에 하면 여기 용재가 있거든요. 용재가 보면은 안정적으로 나가고 가가지고 25mm를 메꿀 수 있는 그걸 보는 것 같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용재가 레일 속으로 스며들며 순식간에 빈 공간을 메워버린다. 여기 지금 온도가 한 2,500도에서 한 2,700도까지가 됩니다. 2,500도요? 네. 용접틀을 걷어내고 붓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10분. 완전히 굳어버리기 전에 모양을 잡아줘야 한다. 아무래도 제일 걱정되는 게 열차 상단에 작업하는 게 제일 걱정되죠. 모양을 잡기 전 굳어버리면 이제까지의 작업은 모두 수포로 돌아가는데 굳기 전에 레일 삭정기로 쇳물이 고여있는 것을 갈아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듬어주면 지금처럼 이음매 부분이 매끄러워지는 것이다. 잘 됐네요. 일단 한 개소는 끝났고요. 지금 한 두 개소 정도 더 작업을 하러 지금 갈 예정입니다. 언제 주무세요, 그러면? 끝나고 하면 대략 한 4시는 넘을 것 같아요. 아직도 작업해야 할 구간이 두 곳이나 남아있다. 이 시각에 집을 비우는 것이 가족들에게 미안하다는 김정길 씨. 4살짜리 아들 하나 있고 지금 올게 7월 달에 한 명 더 나오고요. 아,
안 보고 싶으세요? 아, 지금 뭐 자고 있는 거 보고 나왔는데 애들이 원래 자고 있을 때가 제일 귀엽잖아요. 그거 보고 나오면 뭐 조심해야 되겠구나, 일할 때도 뭐 그런 생각도 자연스럽게 들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가족 곁을 지킬 수 없는 이유가 바로 그 가족 때문 아니던가. 지금 그는 가족의 꿈을 위해 달리고 있는 것이다. 부산진 군의 444km 500지점. 새벽 3시가 넘은 시간. 선로 정비공들의 작업은 계속되고 있다. 60km 내일을 저 25m짜리 두 장을 저 이연 붙이기 가지고 50m로 지금 연결시킵니다. 몸은 이미 녹초가 되어 힘을 내는데도 지쳐간다. 일정이 많이 깎이는 거. 열차가 안쪽면을 타고 가거든. 바퀴가 바깥쪽 타는 게 아니고 안쪽면 타고 가는데 이쪽이 많이 깎였으면 한쪽은 많이 눈이 나겠죠. 자, 마찬가지요. 자, 이거 최고. 됐어. 자, 하. 새벽까지 선로 위에서는 위급한 신호가 이어지고 선로 정비공들의 망치질 소리가 울려 퍼진다. 점점 동이 트기 시작한다. 곧 부산발 서울행 열차가 운행을 시작할 것이다. 이제는 열차에 이 길을 내어줘야 한다. 그리고 또다시 이들은 열차가 내어줄 길, 선로 위에 서야만 하고 반드시 설 것이다. 알아둘 때 와갖고 해 뜨니까 가네요. 가족들하고 열차 타고 기차 타고 어딜 가게 되면 같이 타고 다니다 보면 요 역에서 내가 근무를 했었다, 요 역에서 내가 작업을 했었다 이런 부분이 많으니까 아마 참 익숙하고 친근한 면이 많으니까 좋아요. 가족들한테도 소개시켜주세요. 단 1mm의 오차도 용납치 않는다. 장렬하는 태양도 그들을 멈추게 하지는 못한다. 1분 1초, 시간과의 싸움에서도 물러섬이 없었다. 열차와 선로와 한판 승부를 벌이는 이들. 우리는 그들을 철도 정비단이라 부른다.